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둘째 날 하늘에 대한 비밀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까지 또그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감정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후에는 좋았더라라는 추임새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 하늘이 있으라고 하시고는 좋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누락되었을까요? 만일 하늘이 있으라 하시고 그 모양이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랬을까요? 궁창 아래의 물은 대륙권의 구름과 수증기 그리고 바다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궁창 위의 물은 끝없는 우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하늘은 그렇게 파랗게 보일까요? 대기 중에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알갱이들을 통과한 빛이 파장이 길면 붉은색, 짧을수록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뭉쳐서 물이 되는데 공기분자가 뭉친 것이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을 띠는데 일출과 일몰이고 지구로부터 멀수록 파랗고 보라색을 띕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 구름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 먼 우주가 보이는데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넘어서 영적 공간을 구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커튼처럼 천막처럼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말씀. 모세는 추레국기 24장 10절에서 하늘을 청옥, 사파이어를 편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욥기의 엘리우는 하늘을 청동으로 만든 강한 거울로 표현했습니다. 욥기 37장 18절 말씀 구약에 나타난 하늘에 대한 표현은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궁창 아래서 볼수 있는 하늘인 것 같습니다.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유한 계시록 22장 1절 물론 계시록에서 표현한 하늘의 바다, 하늘의 생명수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궁창 위의 물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우주 너머 영계에 속한 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이며 영적으로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더 모닝스타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아침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침을 비추는 빛나는 별로 창조하셨습니다. 계명성 헬렐은 찬양하다 비추다 즉 할랄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계명성이라 칭하는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을 것입니다. 이 사연은 새벽별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열국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 와서 뱀 속에 들어가 하바를 유혹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유명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공중에 내려와 지상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곧 마귀입니다. 공중. 아네르 에어 이 공중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하면 대기권 즉 공기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즉 비나 구름, 햇빛, 바람, 눈, 우박 등 물리적 현상을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인간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영적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악하고 고발고소하는 악한 영이 공중에서 배회하고 다닌다고 여겼고, 하늘과 땅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 찼다고 여겼습니다. 이기도들인 칼데아인이나 피타고라스와 플라토 역시 공중에는 악마로 가득 찼다고 믿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한 영들의 왕이 있는데, 그것이 발세법이고, 이것은 파리의 대왕이라고 불렀고, 발세법 아래에는 수많은 파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파리들이 달려들어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마치 귀신들이 달려들어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공중에 가득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퇴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악하고 퇴폐적인 풍습이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조성하시고 있게 하신 모든 만물을 흉물과 저주거리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또브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매우 흡족하셨고 비록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해도 아담이 잘 해주기를 바라고 믿었기에 매우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하와로 인해 실패하고 하나님은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모질고 각박하고 고달픈 죄의 세상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를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7일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점을 찍으신다는 의미이며 최종 결제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7일 안식일 안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